뭔가 잘못 만진 것 같아. 영상 팬사인회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샵을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라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라키씨. 안녕하세요. 몽룡씨 아닌가요? 아 예. 아 오늘은 라키신가요? 지금은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아 캐릭터가 네. 지금 아주 많아요. 네. 부캐가 지금 몇 개인가요 대략? 아 대략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나. 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약간 그 제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런 거 있어? 어떤 거요? 그 제목 같은 거 있어? 제목이 달고나야. 달고나. 달고나? 왜 달고나요? 달고나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달콩이의 고마운 나날들. 네 나날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고마워요? 아 뭐 모든 것들이 고맙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있는 것도 고마운 거고. 그렇죠. 고맙죠. 브이로그에 출연하는 거 제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첫 출연이에요. 처음 찍는 건데. 아 처음이.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네. 네. 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영상 편 살아가지고. 맞아요. 아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좀 뭐 사나요? 진진이 형 아니야? 사나. 염색한 건가? 사나 원래 저머리예요. 아 그래요? 응. 순간 웃는 줄. 약간 사나가 약간 가끔 잘못 보면 은우야. 옆모습. 어. 그냥 얼굴 안 보고 형체 어. 보면. 근데 오랜만에 이제 영상 팬스 하는 거잖아요. 네. 약간 조금 느낌이 좀 그러네. 맨날 하다가 어떻게 그 딱 첫 번째 딱. 첫 번째 딱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뭐 먹고 싶어? 좀 국물 있는 게 먹고 싶긴 한데 또 뭐 가게 가서 먹든 시켜 먹든. 요즘 건강 어때요? 건강이요? 네. 너무 피곤해요. 오. 비타민 먹어요? 요새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 아. 원래 나 유산균이랑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 다 챙겨 먹었는데. 챙겨 먹어. 까먹는다. 이제 큰일 나. 아무튼 네. 저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네. 이따가 회사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달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야 또?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달고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네, 달고나야. 달고나. 이게 뭐야? 달고나 브이로그입니다. 어? 네. 달콩이의 고마운 나날. 고마운 뭐라고? 나날들. 나날들. 너 핸드폰 어디지? 너의 고마운 날이 있긴 하냐? 준진이 형 형한테는 항상 고맙죠. 나날이 고맙다. 오늘 하나도 고마운 나날이 되기를 곧 달고니. 곧 달고니. 이거 뭐야? 줘봐. 이거를 눌러야 눌러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위로? 지금 팬사 시작하기 2분 전인데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답니다. 이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야 얼굴 지워라.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이동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밥 먹으러 할 건데 밥. 밥 먹으러 가서 소통할 건지 알아야 돼. 밥. 밥 먹으러 갈 건데 나랑 가면 돼. 밥.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긴 칼국수 집인데 보쌈이랑 뭐 만두랑 이것저것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요 베이비. 이따가 그 수아 네. 가잖아요. 네. 빌리님이 어때요?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될지. 우리 한 모이 팬스랑 해볼까요? 약간 영상 영통이야 지금 나는 지금 수아 시점이야. 딱 그래.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 나 빙의했어. 약간 비싸다. 나 긴장돼. 아니, 뭐 밥 먹었냐? 뭐 그냥 알아서 잘 먹고 다녀. 미팅 잘했고? 그냥 했지 뭐. 그래. 몇 분 남았냐? 리얼.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너가 그걸 해줘. 여기요. 형이 나왔습니다. 형이 나왔습니다. 와, 잠깐만, 와.
아키가 딱 좋아할 만해. 오, 아주 스모그, 자연 스모그 효과.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조아이도 좀 생각해서 해봐야지. 맛있는 밥 먹어야지. 좀 올릴. 비영이네. 나랑 똑같은 비영이네. 안녕하세요. 뭐야, 시작한다고? 바로 시작하는데? 프리스타일이가 처음이시라고. 네, 처음인데 그... 네. 아, 아싸, 김비 선배님 되게 닮으셨네요. 아, 네.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화장을 뭐 이렇게 했대? 어? 화장이요? 좀 이게 뭐예요, 근데? 아니, 잠깐만.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워요? 네. 왜 오늘 저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처음 보는데, 야, 나는 우리 엄마 닮았어요. 아, 엄마 많이 닮았어요? 네. 아, 아빠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 많이 듣어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네, 회사예요, 회사. 아, 회사예요? 다니고 있는 회사. 예, 네, 일하다 왔죠. 아, 일하시는 어떤 일 하세요, 혹시? 네, 사무직 해요, 사무직. 아, 사무직? 네. 아, 힘드시겠다. 막 똥똥이게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앉아서 하시는구나. 네. 한번 옆방 가는 것도 도전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아, 한번 생각해볼게요, 뭐. 팀 내에서 뭘 담당하고 있죠? 팀에서요? 저는 만능을 담당하고 있죠. 만능이요? 문민 선배님 그만 얘기해 주실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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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러면 랩 짧게 하나만 뭐 들려주세요, 랩. 랩이요? 제가 이번 타이틀의 랩을 직접 썼는데 한번 해봐드릴게요. 오, 네. 아, 예. 이 좀 더 이 그루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루브요? 네. 뭐 지금 자세한 잘 모르겠지만 뭐 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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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대학으로 응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번이면 좀... 아, 한번 일이 바빠가지고 밥은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밥 네. 먹었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조만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좀 당황스러운데 저녁은 먹었어요. 아, 춤출 때 힘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아 좀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원래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는데 수아한테 조용히 하라 해서요.
머리 상태도 엉망이고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힘냈으면 좋겠고 밀리도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바이.
이제 막세집니다. 우리 시작지 부분은 뜨던 겨가 쉬운 게 아니니 힘들 것 같은데. 명당을 찾았어. 팔이 많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를 할 겁니다. 적당한 무게로 조금 기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게 최선의 각이에요. 이렇게 봐야겠다. 싫습니다. 그쵸, 해야죠. 어쩌겠어요. 여섯, 일곱, 둘, 셋, 여덟, 아홉, 열. 고생했습니다. 오늘 추워가지고 땀이 좀 덜 나네. 네, 오늘 이렇게 팔 운동을 했는데, 사실 어깨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파란 날이라 팔을 해봤습니다. 이제 숙소 가서 씻고 하루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팔을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두꺼워요. 숙소에서 봅시다. 다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니, 눕진 않고 걸터 앉아있죠. 이 중세시대 침대 아시죠? 중세시대 침대입니다. 네, 어쨌든 일어나는 건 못 찍었지만 자는 순간까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영상 편사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수화가 되도 않는 상황극을 해가지고 이거를 맞춰줘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착한 오빠니까 맞춰줬죠. 네, 멤버들이 다 너무 착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달고나 브이로그는 마치겠습니다. 잘 자고 저도 이 중세시대 침대에서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많이 들었죠? 굿나잇 밤 마이 피부스.